none that I ever refused, except one time. A lot.이탈리아 축구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안드레아 피를로. 이탈리아 브레시아 클럽에서 데뷔를 한 후 세리아 A 및 전 세계 축구 클럽에서도 유명한 인테르, 에이시밀란, 유멘투스에서 선수 생활을 한 그. 세리아 A 2회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 2회 우승, 또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의 중원을 맡으면서 한 골, 3 어시스트를 하면서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총 7경기 중 7경기 출전, 맨 오브 더 매치만 3회 선정. 거칠고 기복이 심한 이탈리아 팀을 침착하고 아름답게 경기장에서 풀어냈던 아티스트. 간혹 축구선수들 및 세계 축구팬들은 피를로를 축구선수가 아닌 하나의 예술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듯 왜 그들은 피를로의 경기력에 감탄을 했던 걸까요? 그것은 세계 축구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선수였는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탈 사커의 아버지 요한 크로이프는 피를로를 피를로는 정말 환상적인 선수다. 그는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시야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곳으로든 공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탄하였으며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인 알렉스 퍼거스경은 0910 챔피언스 리그 AC 밀란전을 앞두고 박지성 전 선수에게 오늘은 내 역할은 공을 터치하는 것도 패스하는 것도 아니고 피를로를 전담 마크하는 거야. 그게 돼. 됐어. 피를로. 피를로가 패스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돼. 너는 피를로 마크에 1초도 늦어서는 안 돼 라고 경기 전 주문을 하기도 하였죠. 또한 리버풀의 심장이었던 제라드는 밀란은 정말로 두려운 팀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단연 피를로의 존재였다 라고 언급하며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피를로는 축구를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플레이를 해야 11명이 플레이하는 이 축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피를로가 생각하는 축구 철학은 축구는 단순히 발로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발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철학은 세계 축구계를 놀래가 해왔고 현대 축구에서 미드필더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보통 축구 포지션을 크게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로 구분하는데 그 속에서도 선수들의 능력과 역량을 감안해 역할에 따라 다시 구분을 하는데요. 피를로는 축구사에서 레지스타라는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였습니다. 레지스트는 이탈리아로 감독 또는 연출자를 뜻하며 축구에서는 깊은 위치에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를 의미합니다. 이 역할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팀의 공격을 설계하고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를 지휘하는 사령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에게 요구하는 체력, 스피드, 몸싸움과는 다르게 레지스타는 말 그대로 경기 이해도를 가지며 강한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공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피를로가 가졌던 능력, 레지스타 미드필더, 이 레지스타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짧은 패스부터 롱패스까지 그리고 창의적인 패싱 능력. 두 번째, 프리킥과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의 기회를 창출할 줄 아는 능력. 세 번째, 상대의 압박을 탈출하는 능력, 즉 탈압박 능력. 네 번째, 공의 흐름과 템포를 조절하며 팀 전체의 플레이 스타일을 결정하는 능력. 이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피를로는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3-5-2 포메이션의 중심축으로 AC밀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미드필드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선수 중심이었던 축구계에서 피를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을 이용하는 그런 전략가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선수가 되었는지 피를로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를로는 사실 다른 축구 선수들과 달리 축구를 통해 돈을 벌고자 하였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피를로 집안은 과거 대대로 내려져오는 재벌 가문이었고 자신의 아버지는 이탈리아 브레시아 지역에서 금속 무역회사를 설립하였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던 걸까요? 축구를 통한 삶이 아니라 아마도 피를로는 축구를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피를로의 플레이는 섬세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피를로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피를로가 프로 입단 시 로베르토 바조라는 이탈리아 축구스타와 함께 브레시아 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로베르토 바조 또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축구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조는 윙어, 최전방, 투톱뿐만 아니라 메짤라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지능적인 선수였고 바조가 축구 생활 말년 쯤 인테르에서 브레시아로 임대 생활을 하는 피를로와 뛸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피를로는 변모하고 2001년에 AC 밀란으로 완전 이적이 되죠. 그 당시 AC 밀란의 현 레알 마드
마드리드 감독, 전 이탈리아 국가대표 미드필더 선수였던 덕장 중의 덕장 칼로 안첼로티를 만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AC밀란은 정말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는 축구를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 피를로는 이스타 군단의 중원을 맡으면서 안첼로티의 신인과 또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선수까지 되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0203, 0607 챔피언스리그 우승 또한 06 이탈리아 월드컵 우승까지 이렇듯 브레시아 칼초에서 시작해서 유벤투스까지 21년간의 이탈리아 세리아 A 선수로서 그리고 2년간의 미국에서의 활동 14년간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116경기 13골을 넣으면서 이탈리아 축구사에서의 하나의 별로 남게 되었는데요. 피를로가 은퇴하고 이탈리아 축구팀은 월드컵 무대도 밟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유로에서 우승은 됐지만요. 이렇듯 예전보다 강력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이탈리아. 이탈리아 축구 왕조의 선수들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세계 축구 팬들은 이탈리아 축구하면 그 시절 그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 이탈리아 대표팀이 그 시절 그때만큼의 결과를 못 내는 것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뒤를 이을 축구 선수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산드로 토날리. 겉모습부터 흡사 피를로와 빼닮아서 피를로의 후계자가 나타났다라고까지 합니다. 피를로의 뒤를 잇는 것이 부담되었을까? 그는 스포츠 불법 도박에 중독되었고 50번의 불법 도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대표팀에서 1년간 출전 정지와 가중한 징계를 받았고 10개월 동안 축구 관련 활동 정지 조치와 벌금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벨기에와의 네이션스 리그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산드로 토날리를 피를로의 이세라고 부르면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축구팬들은 피를로를 이룰 선수를 산드로 토날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산드로 토날리. 산드로 토날리는 축구가 삶을 넘어서 마치 종교로 여겨지고 있는 나라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작은 소도시 로디에서 태어났습니다. 밀란에서 1시간도 안 걸리는 로디에서 AC 밀란 팬인 아버지와 인테르 밀란 팬인 어머니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AC 밀란에는 세브첸코, 스탕, 카카, 말디니, 피를로, 인터 밀란에는 호나우도, 아드리아노, 마트레치 선수가 있었던 밀란 황금시 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드로 토날리는 AC 밀란의 가투소의 팬이었고 가투소의 클럽인 AC 밀란의 유스 테스트를 받지만 두 번의 낙마와 함께 결국 그는 나이 10살에 피아젠체 팀에서 유스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피를로가 유스로 있었던 브레시아에서 유스 생활을 이어갑니다. 또한 피를로가 걸었던 길처럼 브레시아 성인팀에서 프로 무대 데뷔를 하고 이탈리아의 2부 리그 세리아B에서 1819 베스트 영플레이어 3과 함께 1718, 1819 시즌 올해의 선수상을 타게 되고 이탈리아 연령별 U19, U20 국가대표 생활을 또한 2019년에는 이탈리아 상위 대표팀까지 차출되어집니다. 그 이후 피를로가 전성기를 보냈던 AC 밀란에서 토날리는 밀란과 1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 계약에는 AC 밀란이 브레시아 칼초르 임대료로 1000만 유로를 지불하며 이에 더하여 1500만 유로를 지불하고 토날리를 영업할 수 있는 완전 이적 옵션 1000만 유로의 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 계약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 2021년에 정식 이적을 통해 AC 밀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토날리는 피를로가 AC 밀란에서 달았던 21번이 아닌 그의 우상인 가투소의 8번을 등에 달고 뛰게 됩니다. 21, 22, 22, 23 두 시즌 동안 토날리는 99경기 7골을 넣으며 21, 22 세리아 A 우승을 경험하며 2002년 5월에는 이달의 선수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세리아 A 선수들의 네임에서 한 번에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후로 토날리는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토날리는 피를로의 후계자라는 칭을 얻게 됩니다. 그럼 과연 토날리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게 이런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플레이 스타일. 토날리와 피를로 두 선수 모두 플레이메이커로서 뛰어난 패싱 능력과 경기 조율 능력을 가지며 경기를 읽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위치민 역할. 두 선수 모두 미드필더 후방에서 주로 플레이하며 수비와 공격 전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 정확한 롱패스와 빌드업 능력. 두 선수 모두 롱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번째, 경기 이해력. 경기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과 그에 따른 효율적인 패스를 선택해 팀의 템포를 조절합니다. 다섯 번째, 수비적 기여. 두 선수 모두 수비 상황에서 공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토날리는 피를로의 후계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를로는 토날리를 언급하면서 토날리가 나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토날리는 나와 다른 유형의 선수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나보다 더 공격과 수비가 완성된 유형이며 나와 다른 선수를 합친 것 같다. 그러므로 나의 후계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미래의 최고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칭찬을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피를로는 정통적인 레지스타로 공격적인 경기조율 정답이었고 토날리는 좀 더 활동적인 수비 기여도와 직접적인 압박 스타 를 병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이점을 보았는데요. 이에 더하여 로마의 전설이자 이탈리아의 전설인 토티 또한 이런 언급을 하게 됩니다. 토날리는 안드레아 피를로와 젠나로 가투소를 합친 선수이다. 그는 세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로 성장할 것이며 스티븐 제라드, 다니엘레 데로시, 프랭크 램파드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11년 만에 AC밀란의 세리에 우승과 함께 토날리는 이탈리아 축구계의 스타덤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21년에 추정 자산 520조를 가지고 있는 빈살만의 축구팀 뉴캐슬과 7천만 유로의 추가 옵션이라는 계약 조건으로 토날리는 이 이적으로 인해 가장 비싼 금액으로 이적한 이탈리아 선수가 되었으며 AC밀란 역사상 최고 이적료 방출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토날리는 스포트라이트도 잠시 2023년 10월 18일 토날리는 이탈리아 검찰과 이탈리아 축구연맹으로부터 스포츠 불법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결국 그는 이탈리아의 도박 규정 위반으로 6개월 출전금지와 8개월간 도박 예방 교육 처분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는 남은 시즌과 UEFA 유로 2024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고 이탈리아 축구를 이끌어야 할 그는 이탈리아가 유로 2024에서 스위스에게 16강 토너먼트에서 지는 경기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 토날리의 도박 징계는 끝나게 되었고 8월 29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카레바오컵에 선발 출전하게 됩니다. 팀은 1대1 무승부 상황에서 페널티킥 상황까지 갔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그 후 맨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한 토날리는 맨시티와의 1대1 무승부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더구나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복귀를 하여 네이션스리그 파리 원정 경기에서 프랑스팀에게 3대1로 승리하면서 70년 만에 파리 원정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또한 최근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제 완전히 돌아왔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불법 도박 징계와 함께 나락강을 예상했던 토날리 하지만 복귀 이후 다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축구팬들은 토날리와 함께하는 이탈리아 축구팀은 어떤 스토리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벌써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가 뛰고 있는 뉴캐슬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팀에 대한 소식들과 피를로의 후계자라는 칭호를 얻은 그는 어떤 스토리를 쓸지 세계 축구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